결국 할머니에게 되돌아가는 빽빽이.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. 거기서 어불러서 먹고 놀지 왜 이리 와? 거기서 어불러서 먹고 놀지 왜 왔어? 저 친구들하고 어불러서 많이 먹고 거기서 어불러 살아야지. 말은 그렇게 해도 할머니 녀석이 안쓰럽습니다. 빽빽아, 이리 와. 거기가 가서 안 어불려져? 응? 그 안 어불려져? 거기가 어불려서 먹고 어불려서 커야지. 그 잘 어불려가지고 잘 따라다니면 거치 뛰고 장난도 치고 그래야 크지. 뱅뱅 돌면서 잘 먹지, 먹는 것만 먹고 그러면 잘 크도 않아요. 그런데 빽빽의 근처로 새끼 염소들이 몰려옵니다. 때는 이때다 싶어 기회를 잡은 정윤 씨. 얘들아, 빽빽아, 여기 가서 얘들하고 먹어. 이렇다 이리와. 빽빽이 할머니 등 뒤에 찰싹 붙어선 안 보고 안 듣습니다. 얘들은 쳐다도 안 보고. 하늘에 넣어놓으면 쟤를 어울릴까? 이제 몇 번 해봐야지. 여기 지금 몇 개, 몇 마리 있으니까 여기 어울리긴 한다. 얘들하고.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. 몇 번 해보고 이제 또. 더 크기 전에 그냥 거기다 넣어놓자. 기까지 몇 번 해봐야지. 자꾸 시도를 해보고. 어울려서 댕기게. 두 분 성화의 빽빽이 이번엔 새끼 염소 무리에 합류해보는데 어라? 보기보다 괜찮습니다. 이번엔 빽빽이를 앞장세우자 새끼 염소들이 살갑게 따라가네요. 이만큼도 장족의 발전입니다. 다음번엔 빽빽이가 더 많이 적응할 수 있겠죠. 얘는 나무 뿌리를 좋아하나 봐.